오늘은 여행 코스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구글상에 보니까 큰 시장이 있어요. 풍광시장이라고. 집에서 39번 버스를 타고 시장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 시장 구경을 다 하고 1번이나 2번 버스 타면은 하노이역 부근에 기찻길 마을이라는 곳에 또 당도합니다. 또 그곳을 가볼 예정입니다. 여기가 시장 입구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예요. 이 동네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15만 K, 8만 K, 4천원, 7,500원. 15만, 4천원, 7,500원짜리 물건들이네요. 여기는 5만 동이니까 2,500원짜리 물건들이에요. 2,500원. 여기는 5,000원짜리. 여기는 7,500원, 만원. 뭐 필요한 게 없어서 저희는 쇼핑을 별로 안 합니다. 한국에 없거나 특이한 물건이라면 몰라도 그냥 구경만 할 뿐이지 특별히 뭐가 필요해서 살 일은 거의 없어요. 시장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이네요. 베트남은 날씨가 여름옷부터 겨울옷까지 다 사계절 옷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좀 춥기도 하고 또 낮에는 엄청 덥고 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바람을 맞기 때문에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일반인들은 굉장히 한여름 옷을 얇은 옷을 입고 그래서 시장의 옷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예쁜 옷이 많아요. 이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이 골목골목마다 또 시장이 깊이 다 형성되어 있어요. 이 골목에도 야채와 모든 생필품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어요. 이 건너편에는 음식점도 시장에 오면은 힘이 막
엄청 예쁜 것 같아요. 귀걸이 목걸이. 여기 사람들은 마스크들을 항상 들어도 있고 화장품 엄청 많네. 군것질할 과자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과일들을 말린 것 같아요.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이게 양말이 원단도 괜찮은데 양말이 20K 네 켤레 1,000원이에요. 네 켤레 1,000원. 그럼 우리나라보다 뭐 어떤 거야? 싼 거야? 엄청 싼 거지, 엄청 싼 거야? 거지. 우리나라 하나에 250원이야? 네 개 하면 네 개 1,000원이야? 1,000원인데? 너무 싸. 원단도 괜찮은데? 네 켤레가 1,000원이랍니다. 이거 사고 하나 삽시다. 시장 구경하다가 목이 말아서 물 대신 망고 먹습니다. 지금 망고 깎고 있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과일이에요. 다들 처음 보는 과일들입니다. 이거는 풋살라도 이거는 뭐나? 이거 어떻게 먹나? 에이, hey, this one. 한번. 분위기와. 한국 코리아. 안녕하세요. 박강서. 여보, 이거 일자는 이름 이렇게 생겼네. 여보, 박항서. 박항서. 안탓? 한국. 한국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과일인데 이렇게 깎아주네. 예쁜데? 잘랐어. 어딨나? 이건 무슨 맛이야? 시원해. 어? 무슨 맛이야? 뭔 맛? 난 맛이 별론데. 이 과일 장사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적극적으로 불러오니까 미안해서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역시 적극적이어야 돼, 장사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과일을 줄 때 사게 됐습니다. 베트남은 가는 동네마다 이렇게 연못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연못이겠죠. 항상 마을 한복판에 보면 이렇게 연못이 몇 번을 봤어요. 이런 데를 연못이 많나? 개수가? 안에 물고기들도 많아요. 카메라 상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 동네 이름이 풍꽝인가 봅니다. 지금 시장 구경한 시장 이름이 풍꽝이거든요. 저 풍꽝. 여기 풍꽝이라고 있어요. 마을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좁은 골목 마을은 어떤 분위기일까? 길을 가다가 점심시간이에요. 분짜라고 돼 있어서 조금 전에 보니까 사람들도 많았고 맛이 있는 집 같아요. 분짜. 분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분짜가 얼마인가요? 35,000원에서 4만 원, 17,000원에서 아니 1,700원에서 2,000원이에요. 어이 벌써 나왔네. 이게 분짜입니다. 숯불에 돼지고기 구운 거 하고 느엉만인가? 베트남 소스하고 채소하고 쌀국수입니다. 맛있겠습니다. 여보 이거 짜야지. 이게 뭐 고수가 뭔지 모릅니다. 무조건 먹어요.